두 번이 좀 작네. 아 괜찮아 괜찮아. 두 번 두 번 이렇게 벗겨드릴까? 아니 아니 괜찮아. 머리 오염될 수 있으니까. 오염이 아, 굉장히 민감. 아 여자 환자가 준비돼 있는데요? 아 여자 환자가 준비돼 있나? 네. 여자 환자도 괜찮아. 아 그렇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배경을 아, 근데 그, 아 수술복 때문에 이게 다 날아가겠다. 해봐 해봐 해봐. 해야겠네요. 해봐 해봐. 아 투명되고 싶어요? 투명 인간. 아 해보고 싶구나. 아 크로마키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래 그리고 수술방에 들어가면 네. 이게 굉장히 또 삑삑 그 이런 소리 나야 돼. 그 심박 그 어? 생체 동기 이런 거 있어. 제세 동기. 네. 교수님. 네. 약간 아는 것만 아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럼요. 저는 약간 그 실전 팔아서 이론보다는 네. 현장에서 발로 뛴 스타일이라. 자, 그렇죠. 네. 환자가 주워하고 있다고. 자, 아, 교수님. 교수님 머리만 남았는데요? 어, 좋은데? 아, 더 좋으세요? 더 좋으세요? 어, 난 좋은데? 아,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어. 교수님. 안 보이고, 혹시? 안 보이고 싶었어. 아, 의학의기를 걷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아. 남들과는 모르게, 이제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다른 사람 인간이 되고 싶은. 그치, 그치. 아, 알겠습니다. 자, 음악은, 제가 저작권이 걸렸어요. 아. 전화 없이 한 번에 예.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예. 저희가 따로 자체 그 어울리는 노래로 엄선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건 잘하네. 예. 노티나 제대로 하란 말이야. 아, 노티는 못하는데 요거는 합니다. 심각한 노래로. 심각한 노래로. 예. 응급 노래로. 응급 노래로. 자 그럼 교수님이 이 손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예. 이 손은 오염되면 안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이 수술하려면 이 수술을 아, 이 수술은 오염을 좀 아 안 되는데 아 이게 수술방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그게 있어요. 예. 예, 이게 좀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공기로도 오염될 수 있고. 아 2차 감염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예. 혹시 그 라텍스 장갑 없나요? 아 있습니다. 탁! 있습니다. 예. 아 빨리 아 장갑. 아이 참. 저런 애들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 저거 그냥 응? 제대로 교육도 안 하고 보내가지고 말이야. 응? 누가 저런 애를 이렇게 보냈어? 아, 발 아프다. 딱 이렇게 딱 해야 돼. 이렇게 손 다 씻었어. 손 집착 되게 심하시다. 아 이거 무조건이에요. 자 껴봐. 아니 되게 집착이 심하. 이거 본인 이거 옆에서 끼워주는 거 알죠? 그 이거 했어요, 그거? 이거? 이거 했어요. 했어요? 되게 하고 싶었나봐요. 아, 되게 하고 싶었어. 교수님. 자. 아니, 뭐라고. 손가락이 안 맞잖아! 아, 여기다 엄지를 여기다 놔야 돼요. 엄지를 여기다? 아, 여기가 엄지야? 여기가 엄지고. 교수님, 이미 이 사이에 오염된 거 아니야, 안 됐어. 아 이렇게 맞네? 이 약물로 손 안 쓰네. 손 안 돼. 손 쓰면 안 되니까. 손 쓰면 안 돼. 씻었으니까. 손 씻었으니까. 이게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큰일 난다고. 요거까지 하면 서로 해도 되잖아. 그거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일단 이거 엄지로 엄지가 열린다. 엄지가 열린다. 자 이제 기대할게. 환자가 기다리고 있거든.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야 돼. 죽어가고 있어요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 괜찮아. 죽어도 살리는 게 의사니까. 그 드래곤볼한테 소원 빌면 되거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단계는 수술반 정해서 다 끝내는 거야. 자, 수술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 오후 16시 25분. 예. 환자 이름은? 환자 이름? 보호자 동의 받았나? 김종순입니다. 김종순? 네. 익숙한데? 예. 보호자 동의 받았나? 동의 받았습니다. 오케이. 진행하지. 자, 마취. 마취과 선생님들 오셨나? 예, 마취 다녔습니다. 오케이. 아, 되게 디테일하네. 드라마 되게 열심히 봤어. 아, 웹툰도 많이 봤어. 아. 짱봉종 선생님 옷 때문에 그 크로마키를 못하기 때문에. 아,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도한다. 예. 자. 살리기 캠페인. 살리기 캠페인. 죄송해요. 여환자. 네.
아, 아직 아. 의과대야. 예. 왜냐면 왜요? 네가 대학생이니까. 아, 아니야? 아니, 진료소로 진료소 들었으니까 진료소 가셔야죠. 오케이, 오케이. 뭘로 할까? 말기 환자로 가겠습니다. 아, 그냥 살리는 거? 아니면은 요거 어때? 환자의 전체 건강 수치 회복시키기. 어, 괜찮아? 완벽하게 만들기. 치명적으로. 어, 치명적.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좋아해. 치명적인 거 좋아해요. 치명적인 거 좋아해. 어, 오케이. 얼굴을 하는 거 좋아하시네. 아, 얼굴 좋아해. 교수님 얼굴 좋아하니까 어.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 오케이. 자, 치명적인 거 처음부터. 자, 아, 요거는 비용 효율. 교수님 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왜냐, 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집착하신다. 환자를 모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 오케이. 질병 피해 감소를 클릭하고 예. 그다음에 효율에서 여러 자원 무작위 분출 딱 이거. 아, 자, 메스 드셨습니다, 선생님이. 자. 자, 이 환자. 어, 예. 지금 어, 보고 있는 것도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장비가 고장났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자 환자는 안 됐더군요. 아, 내가 그래서 남자 환자만 받으라 했잖아. 아, 근데 아까 왜 물어보셨어요? 어? 여자 환자인가요, 남자 환자인가요? 여자 간호사. 아, 여자 간호사. 어, 여자 간호사. 진짜 왜? 다시 손 다시 써. 남성 전문 병원이야. 남성 전용. 네, 남성. 사상 최초 남성 전용. 남성 전용. 여성 환자는 버그가 네.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성 제가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안 받는 게 아니야. 여성 전용 환자들은 여성 전용으로 가고 여기 네. 우리 남성 전용. 그렇죠. 아, 비뇨기과는 아니지만 비뇨기과도 뭐 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성만 환자, 남성 전용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전체 건강 수치 해보. 자, 얼굴 하는 거 교수님도 좋아하시니까. 환자 이름은 쿠플리노프. 이게 누군가요? 쿠플리노프? 러시아 사람 아니야? 칠드 카우스. 아까 김정은이라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아, 맞습니다. 김정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가겠습니다. 짱궁정 선생님, 이거 다시 옵션 맞춰주시고요. 자, 옵션 무작위 자원과 그다음에 오케이. 무작위 자원. 증상 감소. 아, 증상 감소. 자, 되게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해야지. 왜냐면 의료보험 빵빵한 사람이고 평소에 운동도 하니까. 자꾸 환자를 네. 자꾸 돈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예, 예. 네 월급 누가 줘? 아니, 그 환자가 이 커피. 아, 환자가 너만 줘요. 먹어? 아, 환자. 아, 나는 수술 끝나고. 수술하면서. 아, 드세요. 아, 여기 있네. 네, 수술하면서 드세요. 따줘. 응. 나 돈 못 써. 자, 교수님. 응. 근데 꼭 수술할 때 드셔야 돼요? 어. 아, 역시 짱국경 선생입니다. 자, 집도를 시작한다. 현재 네. 시각 16시 29분. 아, 자, 기록하고 보호자 동의 받았지? 아, 받았습니다. 의료보험 있나? 그냥 하면 안 되나? 아, 의료보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보고 배우란 말이야. 네, 배우겠습니다. 자. 아, 살이 좀 쪘구만. 네. 살이 쪘으니까. 살이 쪘으니까? 아,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야. 네, 비만 쪽으로 왔네. 혈관도 안 좋고 뼈도 안 좋고. 아, 과부하가 걸리고. 일단은 돈이 없어. 아, 예. 일단은 환자 상태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환자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안 좋아.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오, 세 개. 전문가란 말이야, 전문가. 환자, 우리의 목적은 당장 고치는 게 아니라 예.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떤, 뭐랄까, 그, 생활 방식을 먼저 개선부터. 아. 수술보다는 생활 방식을 먼저 개선해서 이 환자의 어떤 장기적으로 아니, 생활 방식은 사실 지금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봐봐, 우리가 아프다고 감기약 걸렸어. 네. 당연히 감기약은 약간 그 진통제랑 네. 해열제 그리고 네. 무슨 뭐 수면제 이런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손은 손가락을 잘 씻고 바이러스 비즈니까. 아, 예. 그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고 네. 잠을 푹 자고 이러면 면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먼저 식습관 네. 지중해식 식단. 아, 채소와 올리브유가 다량 포함되는. 이북 사람이지만 지중해. 그렇지. 나도 요새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갈씩 먹고 일어나자. 아, 그 지중해 식단인가 그게? 그렇지. 올리브유 한 숟갈. 한 숟가락. 한 숟갈. 기름 한 숟갈씩 좀 먹으면. 좀 보자라시면 두 숟갈까지. 아, 두 숟갈까지. 오케이. 지중해 식단 업그레이드. 이제 이 환자는 혈액,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면역력을 보이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샐러드 먹잖아. 아, 오케이. 방울토마토도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환자가 지중해 식단을 견뎌치게 뼈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네, 뼈 부분을 좀 찾아야 돼. 칼슘 농도 검사를 좀 해야 될까요? 그것도 괜찮고, 지금 근력 저하, 피부 발진, 체중 감소. 체중이 감소라고? 그럼 약간 당뇨를 의심해 볼 만한데? 네. 항상 당뇨를 의심하시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그 성인병, 현대인의 예. 병들에 당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심해 줘야 돼요. 예. 예, 그러면 먼저 근데 약간 병.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어. 이 환자가 이렇게 부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돈이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거 협심증하고 그 당뇨병이에요. 그렇지. 일단은 그리고 파킨슨병. 맞죠. 그 세 개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애착병. 애착병이라기보다는 이제 환자들이 좀 예. 이렇게 많이 걸리는 병이다. 아, 이렇게.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그렇지, 그렇지. 혈중 칼슘 농도 검사를 먼저. 알겠습니다. 항상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수술부터. 왜냐면 MRI 찍고 막 하는 거 병원에서 약간 돈 벌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그 못 찾으면 또 병원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말을 바꾸실 때가 있던데.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 왜냐면 병원이 돈이 없으면 간호사 분들이나 장비는 어떻게 사나? 아 근데 아까 지금 또 과잉 진료라고 하시고 적절한 진료를 하는 거지. 봐봐. 적절한 과잉 진료. 딱 나왔잖아. 아 나왔네요. 아, 또 찾으셨네요. 바로 찾으시네. 그렇지. 바로 치료. 짬국정. 칼슘 종합 비타민. 아 종합 처방. 비타민 처방. 아. 그리고 지금 그 치료를 하면 다들 비슷비슷한데 또 생활 방식 개선. 예.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아.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기관과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소화기관 많이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겠네. 완벽하게. 뼈가 갑자기. 뼈가 지금 골다공증이 걸렸을 수도 있어. 아 갑자기 나갔는데 뼈가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긴 뼈를 붙여야지. 칼슘을 많이 먹어야지. 아 그리고 지금 구루병을 해결했지만 아 지금 약간 허리 통증도 있고. 네 뼈가 문제인데요. 뼈 엑스선 촬영을 아 골수 생검을 한번 해도 이거 약간 백혈병 의심되거든. 예.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루병까지 치료를 했는데 백혈병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지. 약간 좀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아니면 먼저 좀 싼 거 엑스선 촬영을 해도 되는데 이건 약간 확률이 좀 낮다. 왜죠? 그러면 생활 방식도. 아, 또 생활 방식. 생활 방식. 뼈를 또 강하게 해주는 고강도 운동, 근력 뼈가 운동. 안 좋은데. 뼈가 안 좋으니까. 아, 뼈가 안 좋은데. 뼈가 안 좋으면 허리 디스크가 걸리면 우리가 허리에 근육 운동을 해서 그 근육으로 힘을 받쳐주면 아무래도 뼈에 무리가 들어가겠지. 아, 그렇게. 그렇죠. 고강도 운동. 근데 지금 뼈가 27%인데. 일단은 환자가 아, 예. 뼈는 붙이면 되지 부러지면. 맞습니다. 근데 그 자동 수집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하나 아하! 의사는 자기의 손을 믿어야지. 아니 자동 수집으로 해서 일단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생활 방식을 또 안 좋은데 약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건강성 뼈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뼈에 좋은 거 아, 딱히 지금 이 환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 돈이 없어서. 약간 PT 같은 건 받기 힘든가 봐.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환자죠? 아, 돈 없는 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냐면 평소에 돈을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예. 그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렇죠. 아, 근데 생활 방식이 좋아서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 자, 술 끊어. 자, 위장 복통이 일어났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지금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거 안 되고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자. 아, 증상이 아, 백혈병이 굉장히 의심되는데 아직까지는 증상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메스꺼움도 있고 위장 복통에 골반 통증에 요쪽 소화기관이 안 좋으니까 예. 약간 지금 변비 의심되거든요. 예. 네, 변비 한번 검사. 변비 직장 내시경. 아 이제 아래가 또 이게 다 안 나오니까. 그쵸? 정보를 어디다 빼야 되나? 좀 뺄 데가 없네. 여기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변비. 아 이게 핸드폰 많이 해서 그렇지. 보면은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 예. 이게 그 앉아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예. 똥 싸고 바로 치료? 그렇지. 아니 섬유보충제? 바로 섬유질. 섬유질 많이 먹으면 네. 똥을 잘 싸니까 부들부들하고. 네. 네. 바로 찾아내버렸네. 바로 찾아내버렸지. 이거 안 나가도록 제가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지금 뼈가 계속 괜찮아 괜찮아. 여차 하면은 그 뼈 잘라서 붙이면 되니까. 응급실 오히려 좋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어. 응급실 오면 비싸거든. 돈 많이 내거든. 아니 이게 왜 여차하면 하고 괜찮아 괜찮아 왜 붙어있는 거야? 아 왜냐면 긴급 상황에서 그
빠르게 치료할 수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차하면 하고 괜찮아, 괜찮아. 자, 생활 방식에서 예. 일단은 나는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는 스타일. 아. 그러면 비흡연자, 담배 끊어야겠죠? 예.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약간 지금 보니까 만성피로 의심되거든요. 예. 근데 먼저 자외선. 아, 요새 그 햇빛 많이 보면 저거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집중 안 해? 아, 좀 아, 자네 때문에 진단이 틀렸잖아. 왜 저 때문에? 지금 자외선에는 문제가 없는 친구고. 아니, 소리가 커서 없는. 아, 이제 백혈병 굉장히 의심되는데 백혈병 한번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골수생검. 네. 네. 약간 좀 뼈에다가 그 주사기 찔러가지고 골수 채취해가지고 굉장히 아픈 거야. 환자 다 날려야 돼. 아, 근데 환자 아프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고쳐야 되니까 응급실이니까 여기는. 어, 지금 저쪽 신장도 좀 해야 되고 지금 호흡기도 지금 자. 자 아, 아, 빨리 해야 돼. 아, 저 3원짜리. 어. 자. 오케이. 아, 양성 찾았어. 백혈병 아, 바로 찾았지. 진짜 아픈 건데. 진짜 아픈 거야 이거. 바로 화학요법. 이거는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 치료를 했잖아 방금. 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 이 치료하는 게 아픈지 안 아픈지를. 무슨 소리야? 되게 아픈 거라고 이렇게 치료 방법이. 아, 그 해보셨어요? 공부했으니까. 아, 공부했어. 의학 드라마에서. 이게 다 알지 우리가. 그리고 지금 아, 아이 못 먹잖아. 아. 문 닫을 벌어야 되는데. 아, 지금 배 아파, 배 자동, 아파. 자동 수집으로 해도. 어, 어디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해볼까? 아, 알아서 해주는 거 좀 편한데요? 뭐야,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 예, 자동 수집 편한데요?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했구만. 아, 드라마에서는 이런 거 없었는데. 어, 여기 봐봐, 너무 아프지? 예. 이거 봐, 너무 아프지. 어, 알아서 해줘. 뭐야, 알아서 해줘? 너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알아서 해줘. 이런 기술 언제. 와, 진짜 멀리서도 해주는데요? 뭐지? 되게 좋은데? 언제 생겼지 이런 기술? 처음 보, 어, 진짜 처음 보는데? 되게 좋은데요? 아! 아! 안돼 안돼 아, 이게 의학에만 맡기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 비싼 거 먹어야 되는데. 아, 더 뜯어낼 수 있는데. 아, 더 뜯어낼 수 있는데. 자, 집중 치료. 이제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합니다. 병건씨 허벅다리 네. 잘라요. 아, 왜 잘라요? 뼈가 지금 부러졌잖아 환자가. 아니, 제 다리를 왜 잘라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 통증. 오케이. 뼈 엑스선 촬영 들어갑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뼈가 아예 망했어 지금. 큰일 났어. 아예 망했어. 선생님 괜찮아 괜찮아 이랬잖아요. 제가 뼈 괜찮냐고. 아, 자네가 집중 안 해가지고. 아니, 제가 아까 환자 뼈 괜찮냐고 했고. 아, 자동 괜찮아 괜찮아. 아, 자동 수집 맡겨놨다가. 어? 골다공증과 습관성 골절. 뼈가 약한 거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죽어 죽어. 아니 뼈 이식을 옆에서 의사한테 떼어오는 거예요? 어허, 환자가 급한데 지금 의사는 환자를 살려 히포크라테스 선도 안 했어? 쉐끼 이거 네가 그러고 의사야? 아니 왜 물건을 왜 옆에서 떼와요? 네가 지금 어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저기가 있는데 말이야. 허리 통증. 쉐끼 이거 히포크라테스 하는 거야 그런 거. 예. 어 의사 선생님들이. 기분이 안 되겠구만. 예. 아, 지금 골생검도 들어가고 뼈가 지금 빨리 고쳐야 돼 뼈를. 지금 슬슬 포기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우리 정은이 살릴 거야. 사제트병. 예. 바로 발견. 아, 돈이 없어. 아, 그래서 아까 그거 먹었으면. 아, 자동으로 했다가. 그렇지. 빨리. 3원. 어, 돈 벌기 전에 먼저 이거 치료부터. 하고 골다공증 약. 이 이름은 되네요. 비포. 비스포스포네이트 처방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뼈는 완벽해. 이제 이게 속이 좀 위장이 좀 안 좋을 뿐. 체중이 감소하고 당뇨야 당뇨. 아, 무조건 당뇨야. 또 당뇨. 체중 무조건 당뇨. 예. 아, 딱 오랜 경험이. 검사도 또 쉽죠. 그렇지. 당뇨야 당뇨.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네. 다섯 개 이상의 질병 치료. 오케이, 아, 바로 들어가. 업그레이드를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돈이 많아지니까. 봐봐, 아. 당뇨. 내가 당뇨라 했지. 무조건 당뇨야. 살 빠지면. 살 빠지면 당뇨. 급하게. 아, 젊은 나이니까. 아직 젊으면 당뇨다. 아직 젊은 나이니까 괜찮아. 살 빠지면 당뇨야. 네. 갑자기 그리고 막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먹는데 돼지처럼 먹는데 살 빠진다? 당뇨야. 아, 바로 기억하고. 아니 주입식 효과가 왜? 있네요. 돼지처럼 먹는데 살 빠진다. 그렇지. 아니 환자는 지금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데 그 앞에서 돼지처럼 먹는 살. 알았지? 지금 소화기관이 안 좋잖아. 예. 환자 어차피 마취해서 못 들어. 예. 그러니까 지금 환자 지금 마취해서 못 들어. 미쳤네. 아, 자 지금 소화기관 못 들으면 해도 되나요? 못 들으면 해도 되지. 왜냐면 지금 네 교육이 중요해. 네가 나중에 지금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살릴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너는 지금 축기가들 보는 게 길게 봐야 돼, 길게. 예, 예. 자, 지금 증상으로 위장폭동, 위장폭동과 메스꺼움. 약간 그 살모넬라균 의심 감염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이 짱국종 네. 선생님이 모든 인성이나 막 이런 논란이 진짜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실력 그치. 하나로 이 자리를 지켜오신. 그렇지. 인성 좋고 실력 없는 의사. 인성은 개 같지만 실력 있는 의사. 어떤 누구한테 치료받을 네. 거야? 인성이 너무 개 같은데 실력 하나로 지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이 터질수록 봐봐. 바로 살모넬라. 아 바로. 오히려 믿음직스러운. 그렇지. 네. 그렇지.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빠른 치료, 네, 급속 치료. 네, 네. 위장복통과 붓기가 있는데 지금 약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잡혔거든 다. 예, 네, 많이 잡혔는데요. 약간 이제 소화기관이나 네. 약간 요거 건강식단 처방해 주면 어느 정도는 네. 또 괜찮게 되잖아. 아, 급한 불은 끄니까. 예. 네. 나머지는 지가 해야지 뭐. 아, 이제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렇지, 돈 많으니까 부자니까 비트코인 성공했대. 예, 예. 아,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요. 30, 40. 자, 지금. 집중 치료. 왜냐면 아, 죽을 수 있어. 예. 소화기관 바로 위장 접합술. 아, 내구도 올려버려요. 내구도 올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낮은 수치가 아직은 뭐 그렇게. 저거 올라가나요 이제? 이거 올라가 이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요거 소화기가 좀 안 좋으니까. 예. 모르겠으면 긍정적인 유전자. 부모 조상의 유전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요건 웬만하면 만병통치약. 아, 저건 도트를 올리고. 그렇지. 아, 또, 아, 뼈가 죽었는데. 됐어, 이제 회복기에 들어왔어. 예, 뼈. 뼈 어떻게 할까요, 뼈? 뼈? 뼈는 운동해야지, 뭐. 유산소 운동하고. 집중 치료는 안 되나요, 뼈는? 아. 자, 긍정적인 유전자. 집중 치료 이미 했어. 이미 네 뼈 잘라 붙였잖아. 이미 그거 처방했어. 아, 돌려줘요. 안 돼. 그렇게 안 돼. 아, 언제 잘랐어, 돌려줘요. 아, 지금 설사를 하고 있네? 아,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네 뼈는 상관없어. 신체 검사 들어가고. 아 이거 선생님 뼈도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살려야지 환자를. 자, 똥 검사하고. 자. 바로 위장염. 바로 위장염. 내 생각에는 요거 의심되거든. 대장암. 지금 이 정도 증상을 보인다면 대장암 의심됩니다. 바로 대장암까지 갈 거. 이렇게 좋아해. 환자가 아픈데 좋아? 아니 내 몸을 마음대로 쓰니까 그렇죠. 아하, 의사 아니야? 히포크라테스 봐봐. 크론병. 히포크라테 선수 안 했어? 아, 크론병.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죠? 네. 네. 바로. 빨리. 바로. 대장암. 아, 돈 없다. 암 보험 안 들었어? 아, 소화랑 뼈, 신경. 위에 없어진다. 위에. 잠깐만, 죽겠는데, 이 환자? 아니, 괜찮다고, 방금. 잠깐만. 지금 이 수치만 막으면 다 살리거든? 예. 근데 지금 소화기관이 너무 안 좋아서 위장도 이미 썩고 썩었어. 썩었는데 환자한테 썩었대. 아, 잡고. 봐봐, 바로 대장암. 아. 근데 지금 돈 있어? 돈 없어? 아, 없습니다. 안 보험 들어야지 이래서. 아, 근육이랑 저쪽 근육 바로 치료. 바로 치료 어떻게? 살 빠른 항생제 거. 처방 빠른 거. 이거잖아. 돈 없어. 아, 어떡하죠? 1원 바로. 1원 됐다. 바로 2% 남았어. 바로 대장 절제술 잘라. 잘라. 다 잘라 버리네. 아, 어떡하지? 어떡하죠, 선생님? 1%, 0%. 아! 다 살렸는데. 아. 뭘 다 살려. 다 죽었구만. 네가 임마 아까 임마 그거 자꾸 자동 그거 의료기기 저 의료사고 아니야 이게. 아, 뭐 의료사고. 의료기기 자동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네가 기술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임마 그 돈 못 먹어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 했으면 살렸을 거 아니야? 1원 못 먹었어, 1원. 1원이 죽여, 아까 1원 때문에 뭐, 에헤이? 그거 했어도, 에헤이. 자꾸 해야 할 말 없으면. 아. 자, 잘 배웠지? 아, 예, 한번 살려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그리고. 교수님은 인성. 다음부터는. 실력은 좋아야 돼요, 교수님. 실력 안 좋으면 큰일 나요. 다음부터는 저 암보험 있는 사람만 받아. 아. 알겠습니다. 암보험 없어가지고 돈 없어서. 환자를 가려받아라. 가려받아. 우리 병원 평판 떨어져. 미쳤네. 알겠습니다. 자, 메뉴로 가서. 아, 인성이 제대로.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수술방에 간식 좀 해놓고. 아, 분명히 이랬잖아요. 나 수술이 긴데 예. 네가 먹여줘 이제 옆에서. 근데 가루가 환자 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 지금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 지금 괜찮아. 일단 너 하는 거 보고. 예. 아니 수술방 간식 먹고 싶으면 간식방을 가세요. 차도로 할까요? 뭐 아무거나
시도 횟수 1인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치명적이네 이게. 방금 네가 그 자동화 기기 써가지고 그래. 말기환자 한번. 아 숨 붙여 이렇게 이거 네. 난이도가 있을 텐데 괜찮겠어? 말기환자. 네. 남자라고 치명적으로 하고. 치명적이죠. 우리 무조건 치명적이죠. 우리 무조건 치명적이야. 우리는 약간 그 깔아앉아 안 받아요. 이번에 김정은 환자로? 뭐 김정은 환자 히틀러? 아 히틀러. 히틀러는 김정은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요. 부담이 없어요? 아, 죽어도. 그럼 뭐 푸틴 할래요? 그러니까 얘 현역인데. 아니. 지금 환자 얘네 둘은 지금 아니 환자가 죽어도 부담이 없나 봐요. 자꾸 뭐 별 부담은 없어요. 히틀러랑 김정은을 자꾸 찾아요. 별 친분이 없어요. 예. 네. 아 케미야. 아 그러면은 제가 일로 가야 되니까. 아 예.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교수님 나와야 되니까. 중요한 건 환자야. 네. 아니 말만 중요한 게 환자라고 해놓고 뭐 환자 뭐 있는데 뭐 간식을 달라고 하지 않나. 아니 의사가 이게 아 진짜 답답하다. 아 그거 몰라요? 맨날 할 말 없으면 답답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따라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무슨 뜻이야? 몸을 먼저 컨트롤하고 어, 집을 컨트롤하고. 그치. 나라를 컨트롤. 그렇지. 의사가 아프고 담배 피고 막 의사가 골골대 당뇨 있고 막 설사하고 환자가 믿고 맡기겠어? 자기 몸을 먼저 컨트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를 고치는 거지. PT 선생님이 돼지야. 어? 몸무게가 120kg야. PT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지? 예. 그런 거야. 안 돼. 당뇨 치료를. 어? 선생님이. 어? 왜? 선생님이 당뇨 치료를 그러면. 내가 왜?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는 근데 저도 치명적으로 할까요? 치명적이어야지. 한번 어려움 정도로 할까? 어려워. 저는 오케이, 오케이. 인턴이니까. 어. 인턴이니까.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기만 해, 살리기만. 예. 아, 선생님 당뇨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의심을 했을 뿐. 살 빠졌다고. 네. 갑자기 살 빠졌다고 그래서 나 당뇨라고 해서. 아 녀석. 아 혹시 의심하는 거야? 다리가 너무 날씬한데. 태어날 때부터 그럼 뭐. 아 다리가 너무 날씬한데. 아 알겠습니다. 좀 선생님 추천을 좀. 아 일단은 오래 살려야 되잖아. 말기환자잖아. 예. 응급 상황 보너스. 왜냐면 응급실을 연명할 수 있으니까 질병에 대한 어떤 적이 없더라도 그래도 좀 왜냐면 응급한 상황에서 시작할 테니까 하지만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것이다.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할 수 없지. 아 그렇군. 1포인트 그게 아니라면 질병의 어떤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도 1포인트 있습니다 여기. 어 그것도 괜찮지. 저렴한 업그레이드. 좋은데 업그레이드 좋은데요? 자원 업그레이드. 느려 터진 손. 아 그건 안 돼. 아 아까 이렇게 합의하기 시작하면 아, 안 좋아. 이런 거는 피지컬로 극복해야지. 피지컬로 극복해야 돼. 자동 안 돼.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만 아니었으면 깨건데 살렸는데 네가 죽인 거야 김정은. 아... 김정은 암살자. 잘한 거 아니야? 어? 자 그러면 자... 일단 보겠습니다. 토혈을 통한 기침, 만성 기침, 기침이 아... 쪽으로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 폐 쪽이겠죠. 폐 쪽인데 토 이런 게 뼈였구만. 어 왜요? 기침이니까 토혈을 통한 만성 기침, 호흡 곤란. 이쪽 아니야? 지금 어디가 제일 심각해? 어디가? 어? 제일 심각한 부위가 어디야? 아 심장에서 피가 피가 지금 찐득찐득하잖아 캐러멜처럼. 아 혈압부터 재야지. 고혈압. 어.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도 같이 돌려. 폐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치. 여기서 아... 있는 피가 막히니까 온 몸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 혈압 초음파 같이 돌려. 아 알겠습니다. 초음파도 돌리라고. 아 그리고 여기 하고 어 그럼 폐는 안 봐도 될까요? 폐도 봐야지. 청진기 한번 정도는. 어 일단 문진부터. 언제부터 기침을 하셨나요? 아 어 이런 거부터 하고 이런 거부터 하고 어. 수술 때 누워있지만 그치 자 그럼 요거 한번 내주고 근육 쪽은 다리 통증 요거는 일단 내 생각에는 요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생활 방식에서 일단 네. 좀 그 쉽게 할 수 있는 아,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도트힐 그치 도트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해도 되고 아 심장에 좋거든요. 아, 폐랑 아주 그치. 좋거든요. 근데 좀 아, 비싸 더 모아서 더 모아서 하죠. 식사라도 좀 아 그리고 치료를 해야 돼. 아. 어? 봐봐 내가 아니 아까 지금 선생님이 해도 된다고 청진기는 할만하지. 근데 일단 급한 거는 피부터다. 피가 지금 캐러멜라이징. 아 캐러멜 아, 봐봐 아, 혈압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치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싼 거. 어 근데 하나 차이인데 좀 큰데요? 알파 차단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제 한번 써봐. 알파 차단제 하고 지금 알파 차단제는 저기 A사가 좋거든. 리베이트. A사? 어, 어, 잘 하세요? 리베이트 잘 주고. 와. 아 봐봐 끈적끈적하잖아. 어떻게 하세요? 근데 평소에
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딱 하는 보면 거. 알지, 딱 보면 알지. 아니,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병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나 교수야.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아이, 그럼 알지. 나 그 많이 보거든, 드라마. 아, 대박인데요? 오, 그치, 그치. 비상금 없어. 어, 그치, 그치, 그치. 보험 특약 좋은 거. 어, 빨리. 쌍거 꺼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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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그리고 요것도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자. 요거 들어가고. 자, 너 환자, 어, 여기. 자, 아싸. 다음에 이제 호흡기도 봐줘야 돼. 예. 자원 업그레이드, 자원 업그레이드. 자원 업그레이드? 진단을 한번 하는 게 어때요? 돈부터, 돈부터. 돈이 있어야 살릴 거 아니야. 진단했는데 돈 없어서 못 살리면 어떡해. 자, 저 먹고. 어, 이거 먹고. 이거부터. 오. 좋아, 좋아. 자, 이제 빨리 살려. 자, 그리고, 어. 혈액이랑, 그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폐활. 오케이. 파악했어. 폐활 연계. 아니야. 요. 그 위에 거. 요거요? 폐암! 갑자기 폐암? 왜요? 담배를 하루에 세 갑씩 핀대. 어디 있어? 문진했잖아, 아까. 그리고 모든 증상이 폐암을 가리키고 있어. 폐암이 어딨어요? 얼른! 업그레이드. 아직, 얼른! 알겠습니다. 폐암 검사 들어가. 그리고 폐암 검사가 돈 된단 말이야. 폐생검 찔러 넣어. 폐생검 바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폐암이 발견되면 그 밑에 것도 당연히 저기 있을 테니까. 오. 어때? 와!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냐면 떨어질 수치가 굉장하고 예. 모든 증상들이 네 가지 증상에서 이제 가장 큰 증상이 두 개가 겹치고 아, 예. 그게 있다면 폐기종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아, 오래 걸리니까 아, 화학요법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들어가. 처방 들어가고. 아, 거의 살렸는데요? 거의 살렸지. 방심하지 마. 이 환자 약간 나이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싶고 혈액 순환이 안 좋아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혈액 순환 호흡기 너무 좋네. 하나 해주고 어, 유산소 운동. 그렇지. 이거는 이제 좀 정신 차렸구만. 6원. 봐봐, 돈 필요하지? 바로 치료. 어, 좋아. 그 니페 준비해. 아, 왜 제 패를 왜? 아, 왜냐면 환자 선생님 패를 준비해. 제가 하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야? 패를 준비하셔야죠. 인류에게 누가 더 중요하겠어? 아니 이 초짜 티끌이가 어디? 아니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인류는 모두 나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안 했어. 안 했어. 나는 그때 잤어. 아, 주무셨구나. 어. 아, 이게 그치? 아직도 안 좋네요. 안 좋아. 제가 봤을 때 여기랑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 요거 한번 보는 게 찔끔 찍는 거 아니야? 현기증. 보세요, 여기 현기증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 같아. 협심증, 고지혈증도 같이 돌리자. 이거 맞는 거 같고요. 지혈증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뇌졸증도 뇌 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증도 의심이 됩니다.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요거냐 이거냐인데 뇌졸중이 좀 비싸고 괜찮은 소견이구만. MRI 한번 갈까? 왜냐면 비싸보니까 환자 부자라며. 아, MRI 한번 가겠습니다. 돈 좀 벌고. 네, 돈 좀 벌고. 벌 거 벌어야죠. 그치. 왜냐면 의심되니까 우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 협심증 같이 봤네. 맞죠. 치료를 3원짜리인데 오래 걸리는 거. 이거는 5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5원으로 하고 어, 이거 3원으로 하자 이거. 아스피린? 응, 아스피린. 어때? 아스피린 돈이 안 돼. 알겠습니다. 돈을 더 모으겠습니다. 돈 더 모아. 돈을 더 모아서 바로 여기 고지혈증 쪽. 아유. 비싼 거. 모아. 비싼 거. 비싼 거 가고. 돈 또 모아가지고. 아, 자 지금 혈액 피가 막혔어. 죽어버렸는데. 아, 뇌동맥류. 심각하다. 뇌 쪽에 있었어요. 있었어. 그러면은 요거부터 하죠. 오랜만이니까. 오랜만이고. 뭐 어려운 수술인데. 하, 이거 그냥 아스피린 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이 안 돼. 3원. 오케이. 아스피린 3원. 그냥 충분히 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서비스로 넣어주고. 손이 좀 빨라졌어. 보기 좋아. 아. 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쪽에 뭐가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현기증이 있으니까 이 환자가 약간 부정맥도 좀 의심이 되고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심전도를 한번 해봐야 한번 심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 치료로 이거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어요. 심장 이식. 심장을. 심장 꺼내. 교수. 교수님 좀 심장 좀 구해주시면. 나 이미 저거야. 가짜 심장이야. 짭 심장. 이미 기계 박아놨어. 부정맥 있지. 부정맥 나왔어요. 부정맥. 요거 하면은 이제 딱 다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돼. 방심하지 마. 그리고 저기 그 보험사에서 돈 많이 주는 조항들이 있어. 예.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비싼 거부터. 비싼 거부터. 왜냐면 기왕이면 살리면서 돈도 많이 예. 벌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증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제 돈은 여유가 있는데 이 완전 부자잖아. 예. 근데 애가 좀 안 좋잖아. 예. 일단은 생활 방식 고쳐주고 가. 생활 방식 고쳐주고 집중 치료로 그 호흡기 한번 폐이식 한번 하고. 이식 한번 해 볼까? 너 담배 끊었지? 예. 오케이. 아 원래 안 삐졌어. 아, 교수님 원래 안 삐졌잖아. 나 폈어 다시. 아, 언제 폈어요? 나 다 했어 몰래. 네? 다 몰래 다 했어. 아, 뭐 몰래 할 거 다 했어 나. 할 거 다 했대. 나 그 남미 있을 때 그 마약했어 마약. 그래서 안 돼. 아 미쳤네. 아니 폐 주기 싫어서 아무거나 막 던지네. 아니야. 예? 나 기억이 났어. 아 뭐 이 없는 말을 막 다 던져요 이제. 자 생활 방식 개선해주고. 자, 아, 다 살렸어 다 살렸어. 받았습니다. 돈이 남아도는데 뭐 어차피 돈 남아도니까 그치. 뭐 집중치료 잠깐만요. 돈 되는 건 약간 그 저거 뭐야 도수치료나 예. 필라테스 이런 쪽으로 아 예 좀 혈액순환 이런 혈액순환 거 이런 거 해주고요. 그치. 소화랑 신장 오케이. 소화랑 면역 신경 뇌도 좀 다쳤거든요. 뇌도 다쳤어. 뇌 좀 하나 해줄까요? 뇌도 괜찮고 이완시킬까요? 좋아. 그리고 저 긍정적인 유전자 한번 비싼 거 올라가 오히려 올라가 저게 진짜 좋은 게 긍정적인가요? 어디요? 저기 저 맨 오른쪽 네 아니 그 옆에 여기 맨 오른쪽 거 이거요? 이게 진짜 좋아. 아 이게 진짜 좋아. 올스테드 아 그러네요. 어 종합 비타민이네요. 종합 비타민 그래서 비싸게 받았어. 아 오히려 올라가요. 오히려 올라가 상태가 병원 가서 오히려 그치? 더 좋아졌어. 증상 하나도 없어 지금 건강해져. 아 폐만 어떻게 하면 좋은데? 폐 호흡기 올라간다 이거. 호흡기 올라가. 그리고 저기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 그럼 밑에 근육? 근육이 좀 생기면 같이 또 올라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새롭게 아 이렇게 그 피트니스 요가. 아 운동 중독. 오케이. 중독 시키자. 여기서 돈 다 뽑자. 그렇지. 그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도 PT 서비스 있으니까. 예. 병원에서 시켜. 피티. 자네가 직접. 예. 같이 운동하면. 아 제가? 아 저 수술 저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다 왔잖아. 어 지금 다 왔습니다 지금. 오케이 좋아. 완전 지금 여기 완전 지금 완전 건강해. 뭐 이것까지 장난 운동 선수? 와 이거는 뭐 운동 선수 됐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태릉 선수촌이에요. 미쳤다. 지금 무슨 뭐 울버린이에요. 다 막 회복되고 있어요. 빠르게 너무 너무 좋아. 빠르게 회복되고 나중에 있어요. 우리 병원 그 유명해지면 우리 병원 홍보 예. 모델. 미쳤습니다. 막 운동하고 있어요. 친구 개처바인 줄 알았는데 신경 좀 있네. 지금 여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누구야? 이거 위랑 신장 아주 멀쩡해. 위랑 신장 100% 좀 맞출 거예요. 아 오케이 신장. 오케이. 위랑 신장 담배부터 잡아. 담배부터 끊으라 그래. 해 만병의 근원. 만병의 근원 옆에 그치. 아 혈액순환 아 아주 아 돈 줄게. 담배가 비싸 원래. 오케이.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지. 신경 이거 뇌도 해요? 뇌도 해 뇌도 해. 돈 남는데 돈 남아. 야 그러면 뇌도 지금 많이 상했어요. 친구 이거 이러다가 슈퍼맨 되겠는데? 야 이거만 복구되면 끝이거든요. 조금만 더 요양하면 굉장히 건강해질 거야. 아 완전 이거 초인 만들어서 복구되네요. 운동선수가 근데 스모선수 아니야 이 정도면? 이게 다 이게 숨어있어요. 이게 타올려 신경 요가 좋다. 요가 좋다. 요가 시키고요. 물도 많이 마시고. 요가도 비싸거든요. 잠도 잘 자고. 뭐야? 네. 뭔 소리야? 너무 좋아진다고 하는 건가? 좋아. 아, 좋아졌다는 좋아졌어. 것 같아요. 그래. 이상 없어. 자, 그러면은 소화기랑 신장 이거 올려주고. 명상 좋다. 아, 명상도 시키고. 개건강하다. 야, 이거 뭐 거의 끝났는데요? 정도도 왜 안 끝내주는 거야? 목표가 뭐야? 35일 동안 살아남기. 저 시간 동안 버티면 시간이 남아 돌아가. 근데 이제는 아플 수가 없어. 식습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플래 아플 수가 아플 수가 없다. 와 식이요법 다이어트까지 미쳤다. 살까지 빠지면 우승이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데도 막 이식 시켜. 그럴 수 있어.
더 좋게 더 좋게 하려면은 돈. 더 좋은 거 더 어. 좋은 거 그 심장하고 다 구해가지고 이식시켜요. 와 근육이 좀 더 붙은 거 같지 않습니까? 김정은 씨를 살렸네요. 네 살려버렸네. 아 한데 병합해서는 그치 그치 회사인지라 제가 아 그치 일단 집중 치료 들어가자.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 심장 폐 심장 폐는 확실히 해주면 좋고요. 뇌도 좀 깔끔하게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돼. 과잉 진료. 아 일정 마음대로. 수치 이하가 돼야만 우리가 집중 진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어. 너 같은 의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저 돈 벌려고 막 집중 치료하는 사람들. 아 효율성. 아 효율성도 있었네. 그렇지. 아 미리 하면 좋지. 아 미리 해서 이걸 할 걸. 건강한 생활 방식을 하면 지금 있는 그 요소들이 20%씩 증가하니까. 그 옆에 거. 그렇지. 건전한 생활 방식. 생활 요소에 현재와 미래 20% 효율성을 준다. 아 그럼 줄까요? 너무 좋지. 이거는 아플 때 치료인데 뭐 지금은 큰 의미 없지. 하지만 돈 많으면 해놔도 좋지. 돈이 남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다 해놔. 오케이 다 해놔. 미리 뭐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아 이제 더 이상 돈 더 이상 쓸 데도 없어. 플렉스. 저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12% 16%씩 올릅니다. 그치. 14%. 돈이 나오면 병원에 기부도 좀 하고. 뭐, 아니 뭐 인간이 뭐 도마뱀도 아니고 다 재생해요. 분명히 죽었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식습관 예. 개선하고 이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좋아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체 신비죠. 아, 기적적.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예. 5일 남았는데 그냥 총인 만들어서 내보내. 고생했어. 아,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예. 교수님이 완벽하게 그 병을 진단해서 너는 정은이를 살렸어. 아. 거의 슈퍼맨 만들어. 진단 효율 142%. 미쳤다. 야,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병원이? 예. 예. 혹시 뭐 요새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어? 아, 왜요? 뭐 알바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무슨 알바? 들어만 봐. 응.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예. 해야 돼. 뭔 소리야? 들어만 보라면서요? 안 돼. 들어만 내가 이거 얘기하면 해야 돼. 들으면 해야 돼. 아 그럼 안 들려요. 어? 안 들려요. 입이 늦었어. 아니 왜 물어봤어 그러면? 어? 왜 물어봤어? 들을래? 예의상. 아 이상. 너 이 새끼 여기서 일하기 싫어? 아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 급하게 장기가 필요한 VIP 고객이 있는데 예. 예 제도가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안 돼. 아. 한명을 자연스럽게 아, 예.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해가는 게 뭔가요?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싹 하는 게 뭐예요? 어? 아니 그 건강한 예. 장기를 예. 공수를 해와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 사람을 예.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 아까 이식수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리콥터라고 들어봤네? 아 모르겠는데요? 통나무라고 아나? 아니 전혀 진짜 아, 모르겠는데 뭔 말이에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다고 아 많이 봤어 아, 설마 그 아래에 있는 죽이기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들어봐 죽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살리기 인체 캠페인 인체의 신비를 공부해보는 아 그러니까 살리기 캠페인 더 살리기 캠페인 그렇지 이건 한 명을 살리는 캠페인, 밑에 거는 만 명을 살리는 캠페인. 아, 만. 명의가 되는 거지. 아, 한 명 캠페인 대 만 명 캠페인. 그치. 알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자네는. 예. 역사의 기념하는 명의가 되는 거. 히포크라테스. 아. 허준. 예. 침착맨. 예. 요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주기 캠페인으로. 자, 튜토리얼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돼. 아, 그냥 해도 돼. 수치를 넘어가. 넘어가긴. 자. 영안실에서부터 헤드 스타트. 이번 이미 이 사람은 가만 냅둬도 죽어. 생활 방식도 개판이고 돈도 예, 없고 예. 일반적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해맑게 설명하세요? 어? 가만 냅둬도 죽으면 제가 죽으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 아. 그리고 넌 더 많은 사람 살 수 있어. 아. 이 사람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야. 더 살리기. 더 살리기. 만 명 살리기. 치명적으로 가. 치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김정은 고정이죠. 바꿔도 돼. 예? 바꿔도 돼. 아,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환자 아니에요? 인종차별 같은 거 하나? 아니,
아니 뭐 너 본인 소식 있을 거 아니야? 인정 안 하는데 인정 안 해? 네. 확실해? 뭘 소식 확실해? 무슨 미친 아니 뭐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거든 미친 소리 자 그럼 김정은으로 네.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김정은으로 하다불러 오케이 김정은만 자꾸 안 해? 아 다른 사람 하고 싶어서 아 뭐 다른 사람도 있어 질려서 있으니까. 물려서 그렇구나 그치 그치 저 교수님 이종첩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아 뭘 있어요 푸틴으로 가겠습니다 예 푸틴 아 백인을 싫어하는구나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그 교수님이 짱국정 선생님이 그 다른 캐릭터도 한번 보고 싶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 출발 아주 좋죠 아 괜찮지 좋게 출발하고요 질병 이거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2차 피해 증가 사람에게 몸에 데미지를 얼마나 잘 줄 수 있는가 이걸 알고 나면 나중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죠 아 그치 그치 있습니다 사코스트를 쓰는 게 좋겠죠? 좋지 파업? 이건 뭐지? 이거는 약간 파업도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아까는 우리가 집중 치료 했잖아요 연명하는 예. 하지만 죽이는 데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리베이트를 줘가지고 의사나 아. 의료진을 파업시킬 수 있는 아 파업시키면 이제 환자들 뭐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치 아. 이거 좀 많은 내용 다크하네요 내용 굉장히 다크하지 의료 파업 딱 들어가면은 환자들 못 고치거든 모든 질병의 전제 위험 요소 옵션이 제거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업으로 하겠습니다 코스트가 딱 4코스 아. 남아가지고 굉장히 과감한 결정인데? 4코스 남았으니까 오케이 이렇게까지?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죽이기 오케이 푸틴 죽이기 이미 근데 푸틴은 건강이 애초에 안 좋아요 애초에 건강이 안 좋은데 일반적인 신체라서 냅뒀다가는 운동할 수도 있고 병원을 또 갈 거거든 돈 많으니까 아, 자칫 잘못하면은 그치.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삶을 건강해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자 가만 냅둬도 안 좋은데 자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주자면 네. 건강에 네. 꽤 괜찮아 네. 그럼 여기서 질병을 심어넣거나 네. 위험요소를 심어넣거나 아 이렇게 가서 슬슬 몸을 살살살 좀먹듯이 아 말라버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여기 보면 얘는 불운하고 여기 봐봐 네. 친구가 색정 중이네요 아 이거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섹스 중독이야 아... 이... 어? 교수님 교수님하고 말이 통하겠네요? 아, 너 어디가 좋아하네? 아, 뭐 저랑 또 교수님하고 말이 통하네 굉장히 좋아하네 교수님이 색정증 그리고 담배를 펴 아... 담배도 피고 저 위에 봐봐 예 유전병도 있어 아, 유전적으로 얘는 몸이 안 좋아 썩었어 예.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색정증에 걸리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병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성교를 하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분명히 운동하고 잘 챙겨 먹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는데 예. 자기도 모르게 약간 좀 매독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 피임을 약간 콘돔도 안 끼고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그런 것들도 한번 봐줘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스노우볼링을 굴리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위나 심장 쪽으로 굴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좋고 모든 방법인데 하나만 내가 취해줘도 될까? 예. 자네도 예전에 약간 좀 그랬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거 예. 너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간단 말이야 예.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인간에게 치명적인데 아... 남자가 아직까지도 그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스트레스 예. 뭘까요? 머리숱이 아 탈모 쪽으로 탈모 한번 아 탈모 쪽으로 한번 넣어놓으면 이건 별로 티도 안 나 내가 그냥 유전적으로 머리가 빠지나 보다 부모를 탓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가지고 정신 차렸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겠는데 그치 근데 막상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예. 난 대머리 싫어 차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몸이 안 좋아지고 아 진짜 잔인하네요 굉장히 잔인해 이런 거 심어놓을 수 있지 아 그러면은 신경이 많이 올라가니까 신경도 많이 올라가지 업그레이드 요거를 그치 요거를 해주고 탈모를 심어놓으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이거는 진단이 아니고 그냥 심으면 되니까 심는 거야 그냥 다짜고짜 그냥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냥 그런데 잘 생각해 예. 네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심으면 의사들이 치료를 해줄 수 있어. 그래 치료를 해버리면 이제 그 질병은 더 이상 이제 또 그럼 서서히 안 좋아하자. 서서히 안 좋은데 서서히 안 좋은 게 좋은데 사실 탈모는 그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몰래 심어넣는 거야. 원래 유전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거를 살살 지리는 거. 그리고 이게 100%니까 별로 의심을 안 할 거야. 의심 안 할 수 있어. 그렇지. 이런 것도 집어넣읍시다. 살륨 결핍. 살살. 자 이런 것도.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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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짜리 100% 아 백혈병은 너무 강한 거야 세균이 좀 힘들어 돈 모았다가 확 터트려야겠다 그치 꽤나 그래도 나쁘지 않아
스타트 좋아요. 스톱을. 아, 서서히 안 좋아지죠. 아, 소변 지리고 있고요. 예. 아, 그리고 돈은 먹어요. 아, 이건 약간 달라. 균을 먹는 거야. 아, 균. 왜냐면 균이 있어요, 우리가. 균을 집어넣지. 그렇지. 균을 아, 집어넣지. 균이, 균이 있어야. 아, 균이 안 나오네. 어, 균 없나? 어, 있다. 아, 지금 대책 없는 성관계. 아, 아. 아무 안전 없이 섹스를 해서 돌려야 돼. 뭔지가 좋아하는. 아, 이게 뭔 섹스를 해서 돌리는 거야? 왜 돌려요? 어? 갑자기 축제요? 잘 골라야 돼. 저거 X 나오면 안 되고 뭐 에이즈 약간 저 X 나오면 안 HIV 막 이런 거 있어. 매독 이런 예. 거 있거든. 예. 잘 골라야 돼. 어, 심각한 건데. 만약에 어. 성병 없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치. 매독이나, 중요... 매독이나 인두종, 인두종 바이러스 있고. 됐죠? 그리고 에이즈도 있고, 있고. 클라비디아 있고. 아, 알겠습니다. 어? 자, 룰렛을 풀려. 어, 돌립니다. 와, 좋아. 아, 와, 움직인다. 어, 지금 움직인다. 가운데.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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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색동증이 있는데. 진짜. 아.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렸네. 아, 좋은 기회를. 아니. 아. 아, 지금 얘 신났잖아. 이런 스트레스가 아~ 풀린다고. 아, 조졌네, 그냥. 아, 섹스롤레. 아. 아니, 왜 아~ 비싼 걸 안 먹고. 아, 이게 더 비싼 거야? 아, 몰라요, 몰라서.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일단 해봐. 싼 거를 하나 집어넣으면 어때? 과체중 같은 거. 과체중 너무 좋지. 무난하잖아요. 어. 그리고 영양실조. 과체중인데 무슨 영양실조. 그거 어울리지 않지. 나 그거 괜찮아. 헷갈리죠. 헷갈리죠. 어. 그러니까 약간 그. 많이는 먹어. 그러니까 살찌는 것만 먹는 거야. 아, 정크푸드. 아, 이런 것만 먹고 사실 영양 부족한. 아, 최악이지. 최악이죠. 서서히. 너무 서서히인데? 그치. 너무 서서히인데요, 교수님? 너무 눈치를 못 채게 하려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서서히 죽이기. 우리 그러니까 악마인 거죠, 이 안에. 어. 사는. 우린 교수가 아니네요. 악마네요, 이 안에. 사실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옆에서 이제 살살살살. 살살살살. 어. 요것도 어, 사실. 교수님 좋아하는 당뇨 하나 딱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살찌고 영양 부족하다? 아... 운동 안 한다? 예. 성인 합병증이지 뭐. 아, 서서히, 서서히 문을 지금 혈액순환하고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치. 어? 구릅벽이 업그레이드 있어. 자동으로 벽이 생겼어. 아, 아까 이거 여기에 이거 어. 있었거든요. 그치. 불운. 불운. 어. 여기 뭐 터질 확률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건데 의사 치료 속도 느리기 능률 좋아. 병원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어. 병원 공포증이 있어. 아~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잘 안 가. 아, 잘 안 가. 아~ 처음에 해놔야겠다. 병원 좋지. 못 가게. 그렇지. 여유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오, 좋은데? 비싼 거 봐. 아, 근데 비싼 거. 이거? 요것도? 아, 이거 심각하게 하면은 더 안 좋을 텐데. 아, 근데 인간은 생각보다 안 이래가지고. 아, 잘 안 가요? 어, 지금은 뭐 병 잘 안 가. 그럼 여기서 요거 좀 약간 강하게 갈까요? 고지혈증 좋지. 어,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아, 저, 아, 이렇게 하고. 맞아. 왜냐면 검 붙어있으면 하나 하면 다 들키거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오, 좀, 좀. 그리고 혈관계통. 탔을 때 팍 터뜨려, 그냥. 응. 갑자기 혈관 쪽으로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터트려. 살찌고 숨어있다 숨어있다가 병원 어, 아! 아! 가수잖아! 아니 내가 막는다고 했잖아요. 왜 안 막았어? 아니 그 잘 안 간다고. 새끼 살면 다 네 탓이야. 아, 살면 다. 아, 근데 아! 유산소 운동 하잖아! 아, 진짜 이사가 미친. 살 빼라 그래가지고. 아이 그 참 몸 더럽게 챙기네. 쓸데없이 그냥.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내 친구면 가 그냥. 뭐? 가 그냥 계속 가. 어? 바로 가? 어. 이 녀석 그거 비싸 그거 비싸. 아니 왜냐면은 지금 아프잖아요. 병원 아, 아픈 병은 돈이 비싸. 빨리 빨리 조져 그냥.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야. 지금 어, 나, 빠르게 떨어지잖아 운동을 해도. 어. 근데 지금 그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자. 저 정도면은 수치 왜 다 아 지금 나... 혈액 검사 봤잖아. 기본 혈액 검사. 아 저 짜증나. 아 망했네. 고지혈증 걸렸다고. 아, 아 이거 이거 하고 있어. 탈모 치료. 탈모 치료는 지금 이거 고지혈증 검사 받고 있거든. 기초 대사 치료. 저거 걸리면 저거 치료하잖아. 저 위에가 막혀. 아 그럼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죠. 좋습니다. 아, 아니 돈 이 녀석 아 같이 먹으려고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옆으로 가면 되죠. 봐봐 지금 혈압 치료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치료할 때 이쪽으로 가는 거. 그치 그치 그치. 오히려 이리로 가. 폐석진지 어 이거 센데. 이거 하나 15원짜리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 그냥. 지금 이, 여기 조지고 옆, 옆으로 퍼뜨려서 갑시다. 자 지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억제제 지금 치료하고요. 칼륨 보충제도 처방되고 네. 애 지금 되게 회복하고 있어. 건강해지고 있어. 나머지 건강해져도 이게 그 스노볼링 굴러가죠. 그치.
사실 이 친구 피팅 좋아하는 거 아니야? 뒷돈 받았어? 아니, 아니, 아니. 15만 모아가지고 굴려버리겠습니다 제가. 어 바로? 자 가. 정맥 겸 후중 후근. 근육도 떨어져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건강해지냐? 병원 같지 않아? 아니 이게 유산소하고. 아 만 푹푹대로 푹푹 떨어져. 어. 지금 치료를 한데도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 걸렸다. 다 걸렸다. 거기 딱딱싹다 걸렸다. 초음파 검사? 지금 근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게 딴 데도 좀 쑤셔놓자. 아 지금 고친다 저거 고친다. 쑤셔놔. 딴 데도 쑤셔놔. 응. 아 짜증나네 이게. 그래 이게 고치기 시작하면 답도 없다니까. 이래서 잘 죽여야 돼.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 은은하게 죽여야 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아니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 한 군데 이렇게 티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아, 얼마나 발달했는데. 장난 없거든. 충족되지 않네. 충족 요건이 뭔데? 면역 시스템이 아, 건강 전체가 80% 지금 80%. 80% 면역기 있잖아. 저 면 많이 떨어지네 전체적으로. 어, 아래 두 개 면역기가 좀 떨어져야 돼. 면역 쪽으로 처음에 아 3원 중요해. 아 지금 다 치료되고 있어 심장 쪽. 탈수 쪽. 심장 신장 근육 쪽으로 틀자. 어 좋은 판단. 이쪽 집중적으로. 혈관 지금 다 막혀. 어 거기는 0으로 못 떨어뜨리니까. 아슬아슬한데 살겠는데? 왜 자꾸 치료하는 거야 그래. 너 집 부자야? 아니, 저런 거 안 먹어도 돼? 아니 이게 안 먹어지겠어. 폐혈관 조영술? 아 이게 진척이 없네. 이미 저기는 이제 회복이 됐어. 유산소 하고 있고 아, 지금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조졌어. 이게 다 막혔잖아 이제. 여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 혈관이 튼튼해졌어. 아 여기도 치료하네 개같아. 어 주의하는 거야 이 사람 이제. 면역력 떨려. 면역력 알레르기. 어 왜냐면 이거, 아, 이거 아, 해놓은 거 그렇지. 면역력 80% 일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죽어라! 수현 이제 다시 한번 섹스할 때가 됐는데 못 참거든 아, 이 친구. 아 왜 아니 생각보다 색정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살리기만 해 아주 그냥. 색깔이 지금 저기 반 지났거든? 저거 될 때까지 아, 죽여야 돼? 미치겠네 진짜 이거 죽이기 쉽지 않네. 지금 장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원 너무 아, 자꾸 치료해. 아니 너무 건강하잖아 지금 봐봐.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어. 올라가고 있어 심지어. 그래 다 치료했으니까. 돌겄네 진짜 이거. 아 친구 안 되겠다. 병원 공포증 처음에 넣었었어야 됐어요. 아, 빨리 넣지 그랬어. 아 생각보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능률 저하할 걸. 아 포괄 치료? 살렸네 살렸어. 넌 의사나 해라. 의사나 해라. 넌 사람이나 살려라. 아. 넌 돈 벌기 글렀다. 아 나 사람 왜 이렇게 못 죽이지? 내가 좋은 기회를 줄라 그랬는데 너는 글렀다. 아 나 재능이 없다. 너는 그냥 평생 그냥 의사해라. 사람 죽이는데 재능이 없어. 열심히 사람이나 살려라. 이 정도. 이런 쪽으로 가요. 이래 이래 이래. 아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나 너무 열받아. 잘 봐. 네가 푸틴 살린 거야. 아! 또 살려라 그래? 계속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줘라. 다 치료했어. 다 치료했지. 아니 어떻게 이걸 치료하지? 설 건드려가지고. 와 어처구니 없네. 얘는 안 죽어. 쌩쌩한데? 얘 다 살았어 이제. 아, 쌩쌩해 다 올라가고 있어. 얘가 나중에 살아서 뭔 짓을 하는지 봐라. 아 살리기 싫은데. 아 식단도 지금 지중해 식단 먹잖아. 아 왜 지중해를 해. 아 알코올 중독 집어넣어. 자 여기다 알코올에다 비벼먹어. 와인이랑? 뭐, 소주가 딱인데. 소주 뭐 기름이지 같은 기름. 어 그치 모드카 모드카. 얼굴 빨개졌어. 오케이. 자 안 좋고 옆으로 가야겠다. 이거 처음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되고 습관을 안 좋게 해야 돼. 습관을. 그렇지 그렇지. 초반에 두 번째 챕터에 긍정적인 말해. 유전자도 찍었어. 와 이 정도면은 뭐 얘는 그냥 그냥 무적이다. 블로블 싸겠다. 시키가 진짜 막가네. 와 혈액 그냥 요것도. 어? 불면증. 나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좋은데 불면증이 생겨서 좋은데 이미 얘는 건강해. 근데 이거 여기 호흡기 쪽으로 조져 계속. 어 좋아. 호흡기 쪽으로 조져. 조져서
조져서 하나 터지면은 스노우볼링 굴러가니까 병도 생기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햄버거 먹는 거 와 돼지 같은데 오케이 계속 가 조져 한쪽으로 조져 어 부하 신전도 검사했어 근데 왜 점점 혈액 순환 좋아져 혈액 순환 이미 완전 건강해 들어왔나 어 또 시작했다 아 오케이 아, 오래 참았어 오케이. 오래 참았어 오케이 자 대책 없어야 자, 돼 없어야 돼 이거 진짜 심각하면 에이즈 정도 걸려줘야 돼 가자 가자 고 신음 소리가? 오케이 뭐야? 뭐야? 임질! 임질! 아 임질 조금 걸렸어. 아쉽긴 한데 임질 별로야? 아 뭐 임질도 뭐 그럼 신경과 면역 체계가 떨어지니까 크리티컬하진 않아 뭐 저거 뭐 그래도 병 만들어야죠 호흡기 떨어지는 거 직접적으로 이제 질병을 걸어본다 근육 쪽으로 가야겠다 호흡기랑 근육 에어그린 다 살았는데 아니 아니 뭐가 문제야? 얘인가? 이완? 그렇지 저게 아, 원래 이름이었어 방금 긁는 거 봐 아, 그거 개극혐 개극혐 아 전체적으로 너무 건강해요 왜냐면 어설프게 건드려서 그래 아... 완벽하게 이제 모르고 있다가 죽여야 되는데 아... 몸에 괜히 어디 하나가 너무 아프니까 얘가 병원에 간 거야 아 근데 병원 잘 안 간다고 뭔? 아프면 가지 아, 아까 분명히 병원 잘 안 간다고 어이구 조졌구만 업그레이드 지금이라도 해 지금이라도 얼마? 응급실 보내야 돼. 근데 얘는 응급실 안 가. 다 살았어. 진짜 너무 튼튼하다. 너무 튼튼해. 거의 이 정도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거의 뭐. 교수님 짜증 나는데요? 튼튼하지. 아니 죽이는 것도 못하고 살리는 것도 못하고. 소화. 소화 조졌어. 소화 조. 조금만 더 하면 줄 수 있어. 너무 튼튼한데? 근데 왜 이게 왜 안 떨어지냐고? 건강하니까. 많이 아프게 했는데. 빨리 비겼어요 이제. 다 오르네? 너는 진짜 재능이 없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햄버거도 먹고 어, 참을 수 없고 왜 이렇게 건강함? 잘 봐 지금 얘가 나이가 딱 봐도 생긴 게 한 면상이 60분 돼 보이잖아 이제부터 햄버거를 먹으니까 젊을 때 건강한 게 가져오는 거야 젊을 때부터 햄버거를 심어줘야지 패스트푸드, 과식, 운동 부족, 영양실조 이런 거 아니, 면상이래 아 봐봐 늙었잖아 아 이거 끝난 거 같은데 이거? 조진 거 같은데 다 살았지 이미? 얘는 이제 좋았는데? 이제 죽어도 얘는 건강하게 산 거야 조금 더 여유를 가진대 아 얘는 이제 죽어도 살 거 다 살았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질병 쪽으로 더 다 올라가네? 92야 제일 건강해 어, 혈관이 제일 건강해 망했어? 이제 와서? 진작 넣었어야지 진작 얘 지금 스트레스 안 잡고 요가도 하고 팔자 좋네 팔자 좋지 왜 이렇게 팔자 좋아? 너도 팔자가 좋다? 왜 이렇게 팔자 좋아? 와 진짜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 이 정도면 거의 뭐 새 건데? 물이야 물 새 거야 끈적거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뇌 조작돼 심해? 오케이 번아웃 번아웃 시키고 싶다 자, 60세 초과 늙었어 60세 초과 아, 국민연금 오히려 좋아 연금 받아 아, 나 그리고 더 건강해져 그 돈으로 회복 지금 99%야 아, 조진 거 같아 아, 만 명 살리려 했더니 한 명 살리고 있어 너는 혈순환 100% 됐어 너는 허준되기 틀렸다 내가 보여줄게 사람 어떻게 죽이는지 이게 더 쉽다고 하는데 이게 왜 더 어렵지?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네가 몰라서 그래 자 바로 똑같은 아 이게 더 쉽다고 했는데 분명히 똑같은 사람 갑니다 교수님 분명히 이게 더 쉽다고 요 긴 파업 옵션 썩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가져갑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아, 페널티라고 생각하고 페널티라고. 일단 처음에 질병을 주는 게 아니야 아 습관을 안 좋게 그치 유전병 근육혈압 소화뼈 불운 일중도 자 그런데 먼저 이 사람의 상태를 상황해야겠지 예.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면 돈을 많이 벌어 아 그럼 위험 요소 면역을 조져야 돼 그렇지 면역과 위험 요소 아 면역이 마침 별로 81이야 아 그러면 요거 어 면역 조진 과체중 과체중 돼지 같은 거지 아. 그리고
알레르기. 두 개 심어. 알레르기. 아 심어주고. 자 햄버거 먹고. 네. 어 체계적으로 죽이네요. 체계적으로 죽여야 돼. 면역이 이제 80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에치 에치. 에치 에치. 그리고 위험 요소 또 넣나요? 천천히. 병원 못 가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병원 가니까 귀찮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 병원 잘 안 가는 거. 일단 이제 자원 하나 보고. 근데 약간 그 면역력은 곧 80으로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 위험 요소가 5개 이상이야. 업그레이드 2개 연속 따닥 할 수 있거든. 아. 그럼 여기서 좀 더 따닥. 따닥. 싼 거. 색정증. 아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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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한번 긁어주고. 그리고 병원 못 가. 아 못 가게. 병원 못 가게 해야 돼. 못 가게 해야 돼. 가서 주셨어. 일단 병원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돼. 너무 빨리 갔어. 어렸을 때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폭염수술 시키거나 이런 것처럼 공포를 갖추고 있어야 돼. 서서히 떨어진다. 서서히. 그리고 면역 체계 하나 넣어줄게. 그냥 돈을 빨리 먹어야 돼. 8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아 돈이 부족하네. 80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뭐 하나 안 터지나? 이런 거 해놓고 불면증 한번 싸. 싸. 현대인의 진짜 불면증. 좋아. 좋아. 잠 못 자는 정도는 병원에 안 가요. 그렇지. 네, 안 가도 밤에 지가 게임 하는 거거든. 컴퓨터 들여도 병원 가는 걸 또 안 좋아하고. 그렇지.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고. 80.4, 8.3 조금씩 미세하게 떨어져. 대처. 아! 대책 있어. 대책 없어. 저게 살 대책 있어. 자, 인유주종 바이러스, 성병, 클라디미아, 임질, 곤지름. 교수님 간염. 교수님 원하는 그 질병은 뭔가요? 역시 그래도 일단 처음이니까 네. 약간 곤지름. 곤지름 정도로. 곤지름 정도로. 음부사막이. 음부사막이. 음사 정도. 볼록볼록한 거. 예. 간염도 괜찮은 게 이게 약간 티가 안 나. 간염. C형 간염. 곤지름은 이름부터 싫은데요? 아, 굉장히 싫지. 곤지름. 오, 시작합니다. 임질. 오케이, 가려움. 아,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쉽지만 괜찮아. 좀 아쉬워요. 자, 업그레이드 바로. 그리고 다음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돈 먹어서 바로. 돈 먹어서 바로. 신경과 면역 체계. 체계적으로 죽입니다. 얘는 병원 안 가. 복법. 왜? 그냥 자기는 그냥 괜찮은 거 아는 거야. 가려울 뿐이야. 자, 그럼 나는 돈을 더. 근데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마들이 있는지 몰라. 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미 얘는 그냥 지가 좋아서 햄버거 먹고 게임하고 가려움증 심어주고. 심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쓱 다른 질병 위험 요소. 아직. 은근히가. 아까 그 병원 공포증 옆에 뭐 또 업그레이드가 있던데. 연관된. 여기 뭐냐면 시골 변두리. 아 병원이 멀어. 병원이 멀어. 원래 가기도 싫어하는데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딴 데 괜찮아. 응급실 잘 오래 걸리고. 응급실 갈 때쯤에 하는 게 낫겠네. 그치. 그리고 병원 공포증. 병원에 너무 가기 싫어. 더 가기 싫은 거야. 더더욱도 안 가. 하나 또. 얘는 진짜 어렸을 때 병원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 병원 갔는데 너무 아팠어 주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죠? 아, 병원을 가면 대충 그래도 해결이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살 때 병원을 가야겠다. 그럼 의료가 나중에 한 30~40년 뒤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평생 살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게 병원 가는 거야. 그렇지. 병원을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병원만 못 가면 전체가 힘들어. 그리고 다른 말로 병원에 가면 다 해결돼. 그렇지. 약간 만성 피로 잠을 못 자니까 이쪽 면역 체계 약간 떨어뜨리고. 야, 너무 급하지 않게 이 약 물고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면역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죠. 그리고 근데 너무 서서히면 안 되는 게 목표가 죽이가 시간. 있는데 시간이 있어요. 벌써 한 20%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슬슬 속도를 올려볼게요. 적당히 이제 병원도 안 좋아하고 밤새고 고혈압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항상 심어주는 거 만성 스트레스 질환. 이런 기본 질병부터요. 기본 질병부터.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 슬슬 아파가고. 기본 질병에 충실하라. 나중에는 눈치를 채도 늦었어. 아.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장시간 앉아있는. 아, 근육하고. 그치. 혈액순환 조져놔. 조져놔. 아. 서서히 조져지네요, 이제. 지금 치질도 걸릴 수 있고. 네. 아, 터뜨릴 수도 있고, 질병이. 얘는 지금 지가 이상이 있는지도 몰라. 아. 아까랑 다르죠? 슬슬 아파오죠? 면역이 처음에 80 이상이었는데 81인가 그랬는데 어느새 면역이 저렇게 망가졌습니다. 갉아먹는 거야. 약간 그 침묵의 암살자. 네. 간 같은 느낌이죠. 진짜 이거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비만. 뚱뚱이? 뚱뚱이. 뚱뚱이. 뚱뚱이 하니까 정크푸드로 가볼까? 일단은 정크푸드를 먹으면 더 빨리 뚱뚱해지겠죠? 네. 정크푸드 먹이고. 아, 잘하시네요. 아, 그럼요. 뚱뚱이가 되고 나서 정크푸드를 먹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 아,
교수님 미친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아니 설명을 왜 해? 아하, 먹을 거 먹고 설명을 알아서 해야지. 죽일게. 아. 좀 있으면 또 섹스할 때 됐단 말이야.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체중이 좀 약간 붙어 군살이 붙은 거 약간 같은데? 이거 하면 붙어. 내가 보여줄까? 잘 봐. 비만. 예. 어? 어 좀 붙어 붙은 약간 뚱뚱해진 거 같죠? 예. 예. 어 붙었다 붙었지? 붙었다. 아랫배가 지금 아랫배. 통해. 여기가 이거 봐. 어, 배둘레살 미치겠다. 어 배둘레. 어 근육. 어 어 어 지금 대사지표 검사보다 어 야간 수업 먹었어. 어, 슬슬 병원 갔어. 빌어먹을. 빌어먹을. 아 저 치료한다 어떡하냐? 여기를 치료하면 여기는 막히는 거야. 여기를 빨리 뚫어줘도 되고 그게 아니면 위험요소를 더 심어줘도 돼. 아 선택. 담배. 담배. 오케이.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오케이. 어 비상. 아 치료한다. 아 병원 가버렸어. 빌어먹을. 교수님도 별거 아닌데요? 천천히 사람 죽이는 게 쉬워? 천천히. 왜 이렇게 찌우는 거 잘 하냐고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아, 단연간의 경험이 있죠. 네. 뇌전도 검사도 하고. 아 아니 왜 헛다리는 안 짚어? 왜냐면 의사들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여기가 막히기 전에 이걸 뚫어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옆으로. 천식으로. 나 아까 보니까 옆으로 다 조지던데. 다 조져. 요새 의사 의료가 좋아져가지고. 아하. 빨리 응급실 보내면 좋거든. 자 이래서 빨리 응급실 보내면 좋거든. 자 여기서 자 신경세약. 어. 자 얘가 뇌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싸잖아. 어, 고지혈증. 고지혈증 혈액. 되게 싸네. 1원. 그리고 1원. 혈액응급까지. 오. 결쪽 뚫어버리고. 싼 거 위주로 다 깔아. 싼 거 위주로 깔아. 지금 그리고 혈압 측정이랑 알레르기 검사하고 있거든? 예. 그러면은 보자. 요거 여기에 막힐 거기 때문에 요걸 뚫어도 되고 아니면 요쪽으로 가도 돼? 일단 어떻게 할까요? 협심증. 아 옆으로 저 네. 타고 갈 수 있는 교수님 좋아하는 협심증. 협심증. 저기 마감이죠 마감. 마감이 있으니까 빨리 하는 거. 그치. 어. 저기 하나 막혀버리면 그 뒤에 거는 더 심한 질병은 안 걸리니까. 아 자꾸 치료해버리네. 아 초음파도 검사하네. 초음파는 왼쪽 세 개거든? 요쪽 검사거든 요쪽. 예. 빨리 뚫어. 슬슬 못 참을 때가 됐는데. 못 참을 때가 됐어. 왜 이렇게 잘 참아? 와 지금 혈관이 응고, 혈액 응고도 치료합니다. 근육도 한번 심어주고. 심어주고. 칼륨도 이렇게. 여기 지금 막히면 여기 저거 되거든. 예. 일단은 자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아 흔들기. 흔들기. 여기저기 흔드는 거예요. 어. 뮤탈로. 어. 그리고. 탈모?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아. 지금 네. 이 친구가 몸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리군도 넣어주고. 네. 아 전체적으로 건강이 망가지고 있긴 한데. 아, 굉장히 건강한데 이 정도면? 예. 오케이. 오 오케이. 이거 독감 유행? 너무 독감 유행해서 너무 많은 어떤 자원들을 주는 거란 말이야. 빠르게 먹어야 돼. 아 피버 타임인가요? 그렇지 피버 타임. 오. 해피 타임 같은 거. 오. 해피아워. 해피아워. 자, 여기 지금 다 막혔잖아. 예. 요쪽 부정맥. 부정맥 하나 넣어주고. 부정맥하고 저기까지 타고 갈까요? 고급병. 가도 되는데 비싸. 10만. 그러면? 치매. 오케이. 자. 저거 치료하는 동안 딴 거 하는 거죠? 그치. 시간 끄는 동안.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뼈가 지금 너무 튼튼.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여기 뚫어놔? 뚫어놔. 지금 탈모 치료가 아, 개발이 됐어? 막히기 전에. 안 되는데 탈모는 치료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아니 탈모는 좀 왜 안 돼?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난 탈모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 아 미쳤네. 아 근육 녹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아, 오케이. 합병증으로. 성감기자 아, 오케이 했습니다. 아 아까 제가 운이 안 좋았어 생각해보니까 X 갔다 와가지고 운이 안 좋았어. 아. 자 오 뭐야 봐. 교수님, 아 이렇게 중요할 때 아 피는 아니 그렇게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이런 아 성병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 그럼 더 분란 아니 이게 사 어 오케이 검사 다 받았나 봐 오케이 괜찮아 이거 저거 치료되면 저 제가 어떻게 저 안 돼 안 돼 이 형 당도 안 합니다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어 치질까지 넣어주고 설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 진짜 악의적으로 괴롭히냐고 지린 계속 이제 은근히 괴롭히는 거야
은근히 쑤시네. 어, 얘 근데 은근히 어 왜 혈액순환 급속도로 안 좋아져. 치료한다. 얘 되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근데 혈액순환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뚫어버리면 되고 돈을 아꼈다가 요거 한번 이게 여기 고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부정맥 그, 치료할 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장마비도 줘야지. 뚫어버립시다 그냥. 어, 바로 심장마비. 심장마비 비싸 비싸. 그래서 일단 못 살리게 영만 만들면 끝나니까 일단 저거 아니 영 만들어도 긴급치료가 되니까 좀 쉽지 않아요. 하면서 긴급치료하는 거야. 한 방에 보내. 한 방에 보내야 돼. 18원, 18원. 어. 18원. 협심증 지금 치료 중이고 니트로글리세린. 아, 신경세야. 아! 아, 죽었다. 아, 저 사모인데. 이렇게 여기 치료하고 있고. 이게 더 어려운데요? 자. 혈액 순환, 혈관 조져 버리기. 급 심장마비. 넌 조졌다. 되게 해맑게. 혈관 조져버리기. 어? 지금 끝났죠? 봐봐. 자, 생체 시스템 붕괴. 그래. 이제부터 급속도로 애가 아파지는 거야. 그래, 조져버리기. 자, 그리고 자원 업그레이드를. 아씨, 비싼데? 아, 응급실 못 가게 할 걸. 왜? 그 못 가게 하나 찍을 걸. 아, 그것도 좋지. 요거 업그레이드 하나 찍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 아, 포인트가 이제 1시부터요. 어. 몸이 썩어가고 있죠? 이제부터 이거 3단계까지 찍으면 거의 뭐 끝났다고 보면 돼. 와, 살릴 수가 없어. 수금 미쳤어, 수금 미쳤어. 굴려, 굴려, 그냥. 이제는 아무리 얘가 저거 해도 저거 할 수 없어. 자, 여기 치료, 얘가 치료되기 전에, 자, 주요 우울 정해도 있고. 팍팍 다는 거야, 이제. 아, 대가리 깨지는 거야. 하품증 미쳤다, 하품증 미쳤다. 어. 생명력이 점점 떨어져. 왜 그래? 어? 아. 어디 가세요, 교수님? 와. 나는 아 8개월 동안에 죽여야 되는데 스타트가 좀 늦었구나. 스타트가 좀 늦었네. 아 제한 시간이 있었어. 교수님. 아 진짜 짬국정 선생님 진짜 진정한 명이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아니 입만 험하고 어 인성만 터졌지 진정한 명이시네요. 인성이 터졌다니. 예. 자, 아니, 이거는 아니 말만 하면 근데 그냥 진짜 한번 죽여 논란거리만 말하시는데 예? 진짜 죽여줘? 진짜 죽여 진짜 죽여 아니 나 지금은 너무 지금 사람이 아, 너무 안일하게 죽여 방금 거 살린 거 보여주신 거죠? 어, 급하게 죽여줘? 어, 급하게 한번 예. 그럼 진짜 딱 그냥 왜냐면 이건 죽이는 미션이 완전 효율적으로 예, 예.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하는 많은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 예, 너무 치명적 나는 그리고, 그리고 아까 포기했던 아까 그 파업 그거 빼고 파업 빼고 그치 그치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신을 죽인 남자 신살자 아 신살자 어. 아... 효율적으로 죽이는 방법. 아 그냥 막 가요 그냥. 막 가는 거야. 네. 두 개가 열렸기 때문에 딱 두 개를 할 수 있고. 짱국종 대 지저스 누가 이길 것인가. 야 긴 하루. 예 긴 하루. 하루가 길기 때문에 예. 아니야 짧잖아 이거. 질병에 시간을 더 봐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위험 요소의 옵션 비용이 저렴해진다. 신대 짱국종. 신대 짱국종 이거 과체중을 한다. 뭐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이길지. 아 이길지? 난이도가 있죠. 예. 누가 이길까? 그리고 의료 환경을 좀 조져 놓는 것 같고 엉터리 치료도 엉터리 치료 엉터리 치료 이게 좋은데 저거? 근데 10% 정도 미비하다 그러면 아 어떤 걸로 조져볼까 이 친구를 야. 응급실 상황 보너스보다는 아 위험 요소 잠깐만 아 고민되네 이미 발현된 위험 요소 두 개 체크하고요 왜? 아 그냥 웃겨요. 어디 본가만 봐도 웃겨. 긴 하루. 네. 자 이렇게 하루를 길게 갑시다. 예. 목표 지저스 죽이기. 목표 지저스. 오케이. 자 죽음에 가까이. 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죽이는 거니까. 아. 말 걸어가지고 지금. 맨날 내 탓이야. 맨날 네 탓이 아니라. 아니 바이오맵을 한번 보세요. 도트딜보다는 이제 즉발딜로 갑니다. 스킬 바로 쳐요. 즉발딜. 그냥 쏘는 거예요. 나지보에서 크롬이 그치. 되는 거예요. 지금 과체중의 비만, 혈액 쪽이 굉장히 약하고 유전병. 이건 네. 이건 혈액 성병. 이거 혈액 쪽이 그냥 굉장히 약하니까 바로 고혈압. 바로 고혈압. 그리고 바로 고지혈증. 이렇게. 어차피 병원은 갈 놈이야. 갈놈 갈이야. 갈놈 갈. 오케이. 걸리지만 말아라. 병원 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죽이기.
이게 다 초반에 다 몰빵하면은 치료하면 무조건 하나 걸리니까 무조건 걸려.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치. 퍼뜨리는 게 또 좋아. 퍼뜨리는 게 좋아. 근데 너무 퍼뜨리면 또 그 데미지가 또 약해. 시간을 좀. 위장염. 위장염. 아! 나 말 안 하니까 말 안 하니까 아, 할 말이 없어. 뭐 하고 있나? 아니 말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옆에서 말을 안 하니까 예. 자 어, 독감, 독감. 오케이 오케이. 호흡기. 어 배고픈데? 어 이거 우리 좀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어 그래도 되죠. 근데 일단 사람 죽이고 사람부터 죽이고 봅시다. 어, 죽이는 게 먼저다. 아, 아. 살인이 먼저다. 살 사람부터 죽이고. 그치.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약간 좀 위험 요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 체계 한번 떨궈줍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면역 체계 업그레이드. 잠 채우지 마. 어, 잠 채우지 마. 면역 체계가 80% 떨어지면 자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게 죽이기가 쉽지 않구나. 어. 어? 아니, 왜 그러시지? 왜 못 먹지? 아, 자 지금 너무, 슬슬 떨어지고 있죠? 너무 암담하다 주기가. 아, 주기가 더 쉬워. 우리 난이도가 너무 높은가 봐. 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둠의 암살자인데. 교수. 어? 의사 아니었어요? 아 아니. 어둠의 암살자. 지금은 암살자. 아 저 때는 의사. 돼지 콜레라야 이거 뭐야? 흰이? 자. 흰인데? 몰라. 너 처음 들어봐. 어, 이제 6번, 슬슬 6번, 들어갑니다. 6번. 혈관 쪽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저 협심증보다는 위험 요소 별로인 것 같아 저거. 위험 요소가 은근히 쌓아놓으면 좋아. 어, 저 별로야 저거. 저 나지보 20렙까지 저 하는 게 너무 별로야. 아 그치 그건 맞지. 저 별로인 것 같아. 어. 아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좀 아, 막혔네 다. 스트레스 좀 주죠. 스트레스가 이쪽이 막혀가지고 이쪽 라인이. 아 왜 막혔어? 어 뭐야? 이렇게 뚫려. 아 원래 그럼 원래 그런 건데요? 그럼 원래 그런 거잖아. 아 그랬어? 테크트리. 원래 그랬나? 막혀 있진 않지 않나? 보이지 않나? 자 자원 먹고. 아 원래 아, 원래. 자 이거 잘 돌리자. 아, 에이지면 네, 대책 없어야 되는데 이거. 아 레이즈 한 번도 없었어. 어? 아니 주작 아니야? 너무 안 걸리는데? 너무 신났는데? 근데 원래 신은 성병 안 걸려? 와 진짜 이거 확률 주작 같아. 자 신경세약까지. 색정증 오히려 좋아. 신경이 건강한데 너무 건드렸나? 이제 면역이나 이쪽부터 소화기관과 혈액순환을 먼저 건드리자. 아, 두 개를 만난 협심증? 어, 협심증. 아, 교수님 좋아하는 거죠? 어, 협심증. 저 발견만 못하면은. 그치. 뿌리 끝까지 그냥 조져놓을 수 있는데. 혈관이 지금 굉장히 아파야 되거든? 예. 시간을 너무 아까 많이 줬으니까 이제 빠르게 죽입니다. 약간 그리고 비만이랑 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살이 찌는. 아! 무슨 신이 병원을 가? 혈압 측정한다. 아, 혈압 본다. 혈압 순환이 안 좋아서 한 거거든. 그치. 무조건 걸릴 텐데. 무조건 걸리지. 근데 아~ 괜찮아. 이쪽 걸려도 여기는 뚫어놨으니까. 고혈압 치료 중. 고혈압 치료 중. 아. 바로 부정맥. 도망가기. 부정맥 굉장히 위험하거든. 도망가기. 대사 지표 검사랑 초음파 검사까지. 아, 다 걸리겠네. 이거 조졌네. 근데 초음파는 문제가 없는 게 초음파 쪽은 안 뚫어놨단 말이야. 지금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어, 지금 초음파 검사 끝났죠. 그러면 상대는 여기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 한번 저쪽 초음파를 끝냈으니까 어, 여기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문제가 없네. 그때 그럼 저쪽 끝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옆으로 타 버립니까? 여기도 가도 되는데 여기는 아직 여기다 협심증과 부정맥 치라고 와야 되니까 좀 심장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헷갈리게 한 다음에 옆으로 타고 돌아버리는 어 지금 굉장히 온몸 피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쭉쭉 떨어져요. 쭉쭉 떨어져 한내 집중 공격하는 거야. 협심증 치료 중.
괜찮아. 협심증 보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위장염. 오케이, 저거 괜찮아. 위장염. 이제 혈액 쪽, 이게 혈관 쪽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한번 아까 초음파 돌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폐색전증. 와, 이름부터 무서워. 폐색전증. 심장이 이제 망가진 거야. 혈관이 이제 썩었어. 심전도. 오케이. 이거는 심전도. 성관계 또. 이번에 지금 혈관 안 좋은데 성관계 하면 지금 조지거든요. 아, 이번에 한번 터져야 되는데. 복상사로 그냥 한 방에. 아니, 너무 하는데? 와, 저 어처구니 없다. 아, 상대방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잘 골라? 아니, 가끔씩은 좀. 와, 좋은 거잖아. 좋은 거지. 아니, 저거 분명히 자원 투자해가지고 찍은 건데 좋은 거잖아. 그거 좋아야 되는데. 아니, 왜 혜택을 하나도 못 봐. 아니, 그니까 왜 안 좋지? 자, 이제 응급실 갈 거야. 불면증 치료도 했고. 야, 어이가 없네. 부정맥 치료 중이다. 저거 치료되기 전에 맨 위에 심장마비 조지장. 네. 혈액순환, 혈액순환 지금. 자, 심장마비. 아, 꽝. 저까지 치료하기 전에. 자, 응급실 자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이제 이제는 혈액 조금 제대로 조졌죠. 이제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혈액이 조졌기 혈액은 때문에 살릴 수가 없을 거야.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이제 조지면 확실히 죽이는 거야 이제. 네. 자, 생체 시스템 붕괴. 이제부터 붕괴 급속하게. 자, 이제 붕괴되기 시작해요. 심장이 시... 돈 많은 친구였네. 심부전증. 괜찮아요. 근데 아니, 오히려 저거 찍어줘서 다행이야. 왜냐면은 저쪽에 지금 떨어진 속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 왼쪽에 더 해버립시다. 그럽시다. 좋은 생각이야. 혈관 치료. 다 막혔어. 조졌다. 조졌어. 혈관 다 막혔다. 여기도 막. 잠깐만.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 아직 뇌랑 호흡기가 썩었어. 이거 네이버 아니야 이거? 이거 살렸는데. 아니, 죽였어. 회복이 지금 59대. 살렸는데 이거? 아니야, 죽일게. 어떻게 죽일게? 아, 교수님. 어떻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죽여볼게. 아, 심해까지? 아, 이제 혈액 쪽이 이제 건강하면은 혈액이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살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자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빨리 죽이면 돼. 아, 왜 이렇게 살리면, 왜 이렇게 잘 살리지? 이게 난이도가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나 내가 못하나? 되게 잘 살리네. 게다가 여분의 심장 스페어 심장으로 썼어요. 그니까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광과민성 질환에 루푸스 낭창까지 주자. 그러니까 이게 할 때 팍 갔어야 돼. 할 때 그랬어야 되나 봐. 너무 시간을 많이 줬나 봐. 할 때 확 그 승부수 던질 때 확 던져야 돼. 얘 벌써 회복이 91이야. 막 여유 부려. 유산소. 유산소까지 합니다. 아, 조졌어요. 어려운데? 아, 조졌어요. 루푸스 낭창. 아니야, 괜찮아. 경거망동 하지 마. 아, 시간이 얼마 없어. 92%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 철면수심 극단의 선택을 한다. 아, 의료 파업. 아, 의사 능률 저하했어야 됩니다. 아까 능률 저하시킬 걸. 의료 파업 시키자. 벌써 포기한 거야? 92%인데 어떻게 합니까? 사이코 우육용증. 내 MRI 검사잖아. 아, 내 MRI 비싼 건데 저거 하네. 그니까 돈이 많으니까. 비싼 건데.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간호사 파업, 포괄 치료. 일반적인 치료뿐만 해서. 잠깐만, 모종이 환자한테 진단을. 94%입니다, 교수님. 자, 간호사 파업. 호흡기도 살려냈어요.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다 치료가 됐고. 일식 떨어져서는 이제 안 되죠. 의사도 파업시켜. 죽을라 그러거든 얘가? 다
다 죽였거든지? 아 근데 회복이 95%! 지금 치료 광과민성 질환하고 독감 치료하고 독감 검사하고 대사지표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쿠바야? 왜 이렇게 잘 살려? 아 역시 명이십니다. 역시 교수님. 또 한 생명을 살려내셨네요. 교수님. 내가 얘기했잖아. 아, 교수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만 명의 인재를 살릴 수 있다. 예. 아 역시 교수님입니다. 또 살렸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이는 게 쉬워요? 아, 죽이는 게 더 쉬운데요? 죽이는 게 훨씬 쉬운데요? 죽이는 게 쉽다고 한 번도 예. 못 죽인데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 아, 살리는 게? 죽이는 모드가 더 쉽다고? 예. 아 살린 모드 살린 모드가? 헷갈립니다. 제가 하도 살린다고 했는데 아니 하도 살린다 했는데 죽이고 죽인다고 했는데 살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일자리를 일자리 너무 없어. 쉬운 애기 애기 너무 쉬우니까 애기 아니 안돼 안돼 아니 하지도 못하면서 뭐 아니 진짜 아니 뭐 하지도 못하면서 뭐 오케이 한번 해봐 뭐. 한번 해봐 예? 아 3 아, 예,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병건 씨가 약간 지금 저희 어떤 실력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예. 병건 씨가 한번 살려보세요. 제가 죽여볼게. 아, 예. 서로 내가 기를 쓰고 죽여볼 테니까. 예. 네가 한번 기를 쓰고 살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내가 진짜 한번 보여줘야겠다. 잠깐만요. 먼저 좀. 일단 저기 장갑 좀 빼도 돼. 손에 땀이 가득 찼는데. 예. 와, 손이 쭈글쭈글해졌어. 와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힘들다. 와 땀 찬 거 봐. 할머니 손 됐어. 네 여러분 이제 진짜 죽여볼게요. 영건 씨가 있을 때 제가 진짜 잘 죽이거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라 제우스 신 죽이면 안 되잖아. 신살자 이런 거. 제가 이제는 잘 죽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한번 죽여볼게요. 아 네 진짜 장갑을 안 껴야 이제 병원군이 이상하다. 나 되게 잘 죽이는데 이거. 자 위험 녀석. 와 뭐 맞네. 돼지 녀석. 숨어주고 불운도 가고 일단 다 숨어주고. 어 뱃살 늘어진 거 봐. 와 방금 뱃살 늘어진 거 봤음? 교수님. 네. 약간 고프긴 하죠. 밥이나 먹을까요? 어 그럴까요? 약간. 아, 또 교수님이 네. 또 그. 교수님 또 요리에도 소질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즐겨 먹는 그 볶음밥이 네. 있어. 어 왜 이렇게 쪘어? 지금 아까 과채 중에 햄버거 먹고 막 그래가지고. 과채 중에 햄버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햄버거를 먹으니까 과채 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과채 중에 아, 햄버거. 살쪘는데 성관계염 호흡곤란. 이번엔 아, 진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진짜래. 너무 건강한 친구들만 만났어. 이번엔 진짜래. 와! 곤지름. 아까 그 더러운 거.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면역력 떨어지니까 곤지름 좋잖아. 뭔데? 그 곤지름이 그 아 왜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아 이거 몰라요 기본 네. 상식이에요. 뭔데요 곤지름? 그 약간 성기에 약간 그 약간 여 사마귀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예 네. 아까 사마귀라고 써있어서 그것까지 봤을 때 아 그렇죠. 내용을 못 읽었어. 오돌토돌한 그거 아 그런 느낌. 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오돌토돌한 거래. 아 진짜 싫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 몇인가요 이거? 난이도? 최고 네. 난이도죠. 예? 4? 왜 또 4를 해요? 아직도 못하면서. 아 무슨 소리야. 아 난이도 좀 낮춰요. 아하 자존심이가 있지. 아 교수님 자꾸 난이도 높이네. 기간지원까지. 아 그럼 요거까지 하고 네. 밥을 먹죠. 좋아요. 네. 포기한 거예요 병건 씨? 안 살릴 거예요 사람? 살려야 돼. 밥 먹고. 아 오케이 밥 먹고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나 이것도 벗을래. 사람 죽일 때는 이렇게 위생에 치열할 필요가 없어. 자, 병원 기운 잔뜩. 자원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원이 많으니까 빨리 죽일 수 있다. 어설프게 지금 이걸 많이 해놓으면 치료하면서 회복을 하니까. 자, 정크푸드 중독. 오히려 병 심어주지 마. 회복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온몸에 병을 심어줘. 칼 소독하고 쓰면 오케이. 혈액순환 유전병도 있고. 얘는 진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어렵다 근데 이거. 나 옛날에 되게 쉽게 주겠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 병적 비만. 돼지가 되는 거거든. 와 햄버거 두 개씩 먹어. 와 하체 비만까지. 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혈액순환 안 되죠. 피가 끈적하니까 살이 쪘으니까. 근데 병원을 갈 수도 없어. 왜? 교수님 살을 죽인데 네. 왜 이렇게 신났어요? 아니 살릴 때도 신났어. 돼지 아니, 보이세요 뱃살? 왜 이렇게 늘어났어 이거? 병적 비만. 아니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담배도 피워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예. 지금 돼지만 늘어났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비결 어떻게 알코올 중독까지? 뭘로 만든 거야 뭘로? 약간 그 잘못된 식습관만으로. 너무 뚱뚱한데? 아 병원 갔다. 근데 병이 아... 없잖아. 병원 갔는데 병이 없어서 못 고쳐. 아 그냥 기본으로 조지네요. 어 요걸로 요거 지금 요거 지금 청진기로 검사 받으니까 걸릴 거예요 이제. 아 선생님은 기본으로 조져요? 그럼. 병이 없는데 병원 가면 뭐 찾겠냐? 아 병이 없는데 가면 기관지염 지금 치료 중이거든. 아 요쪽 막히기 전에 바로 만성 기관지염. 기본을 쌓아서 조져버리죠.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기필코 죽인다. 딱 비만으로. 아, 딱 기본으로 뇌동맥류의 고지혈증 네. 비만으로 딱 중심 잡아주면서 바로 잡아주고 아, 바로 심부전증 바로 그냥 눈 모아서 스파트. 그리고 혈관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 병들이 잘 걸려서 쌓여. 아 기필코 죽인다. 이번만큼은 기필코 죽인다. 어떻게든 죽이고 만다. 예 기본적인 거 아 초음파 쪽으로 가는데 아 호흡기 어 되게 잘 고친다 쟤. 이렇게 고침? 아 이렇게 찌웠는데도 살리네? 그니까 이거 이렇게 살리네? 쉽지 않은데? 어려워 이거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뇌졸중까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자존심이랄까 의사로서 아, 지금 빠르게 혈액순환이 떨어지는데 또 검사하겠죠? 혈액 응고랑 하겠죠? 이제 다 치료하고 있고 고혈압 쪽 치료하고 있고 지금 소탕되고 협심증도 있죠? 협심증 쪽으로 어 너무 잘 치료한데? 너무 잘 치료한데? 명인데? 아니 이 짱국종 선생님 라이벌인데요? 아니 너무 잘 치료하는데? 거의 이렇게 잘 치료하기 쉽지 않은데? 거의 노닝국 때 장준혁인데요? 와 뭐 이렇게 잘 치료한다고? 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뚫어놔야 되나? 정맥염 후증후 아 이거 치료.. 아! 아 막혔어요. 아, 네 MRI까지 한쪽 막혔습니다. 혈액순환 급하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심장 이식하면 아 이식하면 살겠죠? 또 끝이거든? 또 이식해버릴 것 같아요. 이쪽 내 한번 뚫어주고 내 한번 뚫어주고 저쪽은 안 해도 됩니까? 저쪽도 좋은데 협심증 쪽? 막혔나? 아직 안 막혔어. 뇌졸중 이쪽 아직 치료 못하고 있지 비싸가지고 오케이 네. 이러면은 심장 거덜릴 수 있어. 저쪽으로 어 요 스피드면은 협심증 안 붙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또 저걸 치료했을 때 못 붙일 수 있으니까. 이식했을 어. 때. 뇌동맥류 치료 좀. 이식할 거 생각. 응급실 오케이. 이식할 거 생각해서. 생각해서. 그 더 그 속도를 스퍼트를 내야 돼. 미리 조져 놓는 거죠. 네. 조져 놓는 거래. 오케이. 생체 시스템 붕괴. 붕괴시키고. 붕괴시키고. 지금 이식하면 아직 치료 이식하면 늦죠. 이식하면 오케이. 이식 안 하면 안 넣어. 아직 치료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칼자루 여기서 여기 줘. 말고 옆에 줘죠. 이쪽. 저 정신 쪽. 자 치매까지. 어 치매까지 줘지고. 이식하나요? 협심증 치료 중. 혈액 다 조져놨는데. 잠깐만. 잘 죽인다. 채팅창에 이거를 아, 빨리. 아 돈이 없다. 아 그거 아까 스포트 낸다고. 근데 이래놓고 다 해놓고. 더 이상 안 깎이니까 다 해놓고 이식해버리나? 그럴 수도 있어. 다 틀어막고 앞으로 살릴 때 배워야겠다. 틀어막고 먼저 막아놓고 어, 왜냐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 면역이니까 0%면 그치 위험요소에서 60채 초과 심어주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도 있고 나이가 많아야 알츠하이머가 오니까 여기 0 됐고 다른 쪽도 약간 좀 실어나 좀 약간 아프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프게 해야 될 건데 돈을 그 막 쓰나요? 막 써야 돼. 오케이. 약간 수치가 낮은 쪽에서 가져야 돼. 오케이. 딴 데가 붕괴돼가지고 합병증 같은 게 이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독감 검사하고 있고 공짜병 줄 수 있어요. 알츠하이머 완전 진짜 알츠하이머 내가 포기지는 거지.
내가 보기 싫네. 근데 얘 너무 잘 고친다. 벌써 45%야. 예. 말이 안 되는데? 아니 한 군데를 더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치료 속도가 너무 빨라. 현대의학 이렇게 발전했나? 하하.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게 힘들어. 어 알러지. 알러지 됐어요. 아, 무작위 선택에 의해서. 근데 쉽지 않아 저거. 상대가 빨리 하기 전에 번아웃 중이군. 교수님 끝나봤습니다. 완전 산 것 같은데 지금? 아 산 것 같아요. 이게 혈액순환을 터트렸는데도 오.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붕괴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자 파킨슨병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근데 또 몰라 시간이... 91% 와 아... 치료가 지금 너무 잘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 환자는 또 이식을 안 하네. 간호사 파업. 와 여기서 어 치료하지 마 멈췄어요. 그냥 치료가 치매치료가 멈췄어. 와 이거 치명적인데요? 의료 파업이 치명적이죠? 예. 아 이제 다시 또 치료합니다. 엄마 돈. 의사 파업도 있어요. 의사 파업 돈이 없어. 의사 능률 좋아 일단. 아! 또 살려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 명의 생명을. 아 교수님. 되게 어려웠는데 살려냈네요 이 환자. 엄청나게 고도 비만인데도 살려냈네요. 어렵다 이거. 왜 어떻게 다 죽였지? 나 되게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죽이는 건 다 죽였는데. 아니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뭐, 난이도 최고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이도 집에서도? 네. 집에서도 최고로. 저 얼마 전에 병걸 씨랑 그 하고 나서 갔거든요. 예. 확인해봤더니 다 죽여있던데. 싹 다 몰살시켰던데. 비결이 뭘까요?